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항서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좀 큰 사이즈로 경매를 받았지만 속시열은 좀 더 작을 수가 있고요. 지금 항서거 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선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자랭이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안강망패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싱싱한 자랭이 병어 뼈째 드실 수가 있고요. 병어 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20미 병어도 저희가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큰 사이즈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 또 재수영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40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요. 많은 분들이 40미 병어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미하고 40미의 중간 사이즈인 30미 병어입니다.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사이즈별로 모든 병어를 다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사이즈별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참돔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지금 45cm 정도 전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 참돔으로 어죽도 해드시지만 재수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30마리짜리도 저희가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30마리짜리는 아까 보셨던 10미보다 약간 더 사이즈가 작아서 35cm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한 상자에 30마리짜리하고 10마리짜리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미하고 비교해드리면 10미하고 30미는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10미, 좀 더 작은 걸 원하시면 30미를 고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한 상자에 4마리가 들어가 있는 4미 특대 먹갈치를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먹갈치 안강망패에서 조업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두툼한 갈치 저희가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강망패에서 조업한 갑오징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가 15마리짜리고요. 지금은 제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하고 맛있습니다. 이거 살짝 말려도 맛있고요. 그냥 손질해서 냉동 보관하셔도 1년에는 정말 맛있고 통통한 갑오징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싱싱한 갑오징어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아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기탕, 지리탕 해드신다고 많이 주문이 많은데요. 콩나물 넣고 푹 맛있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싱한 단일 경매받은 아기 필요하신 분들 보내드릴게요.